프리미엄 세차 브랜드 루나틱 폴리시에서 새롭게 출시된 습식 코팅제 아쿠아 코트를 파헤쳐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른 차량 코팅 방법이 바로 습식 코팅제입니다. 불스원의 프리미엄 라인업인 루나틱 폴리시에서도 새롭게 런칭된 아쿠아 코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테스트 사용을 해봤습니다. 맨 도장면과 왁스층이 있는 도장면, 분사 방식에 따른 차이점, 레이어링에 따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왁스나 구체왁스로 코팅이 어려운 부분인 그릴과 휠, 트렁크 부분을 먼저 습식 백글로 발수층을 모두 없앴습니다. 코팅층을 완벽하게 없애려면 폴리싱을 해야 하지만 습식 코팅제의 성능을 보기 위해 발수층만 없앴습니다. 뿌리는 유리막 코팅제로 코팅해놓은 곳이라 완벽하게 없애긴 어려웠지만 최대한 두 번씩 작업하여 탈지를 했습니다. 트렁크 후면은 운전석 부분 반만 탈지를 했습니다. 소분하여 사용하는 희석비는 1대 150부터 1대 200인데 최대 성능인 1대 150 비율로 500ml에 3.3ml인 한 뚜껑을 넣어 희석하여 뿌려줬습니다. 직접 뿌려서 사용하는 500ml 다이렉트 제품은 150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기가 착 달라붙어 있는 휠에 물방울들이 동그랗게 맺히면서 흘러내려 물기도 잘 내려오면서 주행 중 오염물이 묻었을 때 고압수만으로도 많은 오염물을 세정 가능했습니다. 뿌리고 헹구기만 해도 코팅이 완료되는 아쿠아 코팅입니다. 이번엔 트렁크 후면에 압축 분무기로 분사했습니다. 소분 분사보다는 뿌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편이라 희석비가 1대200에서 1대300으로 소분 분사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1.5L의 물에 두 뚜껑 정도인 7.5ml를 넣는 1대200으로 희석했습니다. 1L 압축 분무기로 사용했을 경우 아쿠아코트 한 병으로 100번 사용이 가능한 희석비입니다. 샤워 노즐로 물을 뿌려보면 물을 머금고 있는 침수 형태를 보이지만 아쿠아코트를 뿌리고 헹구기만 하면 물을 머금고 있던 도장면이 발수 형태로 코팅이 되었습니다. 기존 왁스층이 있던 것보다 물방울이 덜 남는 걸 확인했습니다. 고압수로 분사해보니 물뭉침이 있어 보여 다시 한번 분무기로 뿌리고 고압수를 뿌려보니 물뭉침이 줄어들어 코팅층이 더 좋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트렁크 부분 좌우측을 비교해보면 탈지된 상태에서 습식 코팅만 한 좌측이 물왁스를 여러 번 올린 우측에 비해 물뭉침의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쉽게 코팅이 가능하고 물기 제거에도 도움되며 세차 시간과 체력을 단축할 수 있는 습식 코팅제의 성능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압축 분무기와 폼렌스 그리고 고압수에 수분 분사하는 방법으로 성능의 차이점을 확인해봤습니다. 소분 분사는 1대 150, 압축 분무기는 1대 200, 폼렌스는 권장 희석비가 1대 10에서 1대 15입니다. 400ml에 10분의 1인 40ml를 넣었습니다. 보닛을 모두 탈지한 뒤 보닛 중앙엔 분무기로 분사하고 조수석엔 폼렌스, 운전석엔 고압수 물줄기에 소분 용기로 분사하여 코팅을 해봤습니다. 습식 코팅제가 분사 후 말라버리면 얼룩을 남기는 특성이 있어 바로 고압수와 함께 코팅하면서 린스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압수와 함께 분사하는 코팅 방법이 미세하게 성능이 조금 낮아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소분 용기 케미컬 사용량도 많아지며 물기가 있는 도장면에 직접 분사하고 마르기 전에 씻어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방울 모양을 비교해보면 폼렌스 분사는 물방울 크기가 작고 고압수 분사는 물방울 모양이 조금 일그러진 모습이며 분무기 분사로 코팅한 곳이 물방울 모양이 가장 크고 동그랗게 보였습니다. 보닛에 물을 뿌려 물을 흘러내리는 슈팅을 비교해보면 폼렌스 분사 방식이 희석비가 높아서 그런지 물을 밀어내는 성능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습식 코팅제 중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A 제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탈지한 도장면에 소분 분사 방식으로 희석해서 뿌리고 샤워 노즐로 헹궈주었습니다.
고압수의 물뭉침이 조금 크고 작은 모습의 차이점이 보였습니다. 기존 유리막 코팅이나 물악스, 고체악스 위에 습식 코팅제를 사용해봤습니다. 보닛의 제일 좌측은 탈지된 조정면 위에 습식 코팅제만 코팅했고 우측부터 성능 좋은 물악스 1, 성능이 낮아진 물악스 2, 성능 좋은 고체악스가 올려진 보닛을 비롯해 유리막 코팅이 올려진 도어, 루프, 트렁크에 습식 코팅제를 올려봤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붙여진 곳은 친수 형태를 보였었지만 습식 코팅제를 시공하고 나면 왁스별 구역이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로 모든 부위에 코팅이 되었습니다. 성능이 낮았던 물왁스 2 구역이 다른 부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코팅 성능이 올라왔습니다. 습식 코팅제만 시공했을 뿐인데 물기 제거도 수월했고 전체적으로 차량 강도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쪽이 아까 코트. 네, 물방울 좌우로 보시면 색감 차이가 있습니다. 색감. 그리고 타사 제품과 비교한 마스킹 테이프 자국도 구분될 정도로 위아래 색감이 진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일 뒤 주유 중에 보는 도장면의 강도도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조수석 보닛 부분엔 습식 패크를 전원 패드로 사용해서 그런지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앞쪽 부분 A 제품과 뒤쪽 아쿠아 코트의 조명 주변에 보이는 난반사 크기와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폭우 속에 고속도로 주행도 했었는데 코팅제 성능이 변화가 있는지 확인차 세차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물만 뿌려보니 습식 코팅제 A 제품 부분이 조금 물뭉침이 보였지만 시공했을 때와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성능이 낮아지 왁스 층도 성능을 올려주고 탈지된 도장면도 코팅이 되는 아쿠아 코트 성능을 봤으니 3PH 세차로 뇌화학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루나티 클리어핏 알칼리 프리어시를 1:10으로 희석하니 pH 12.25로 측정되었고요. 루나티 퓨어핏 산성 프리워시를 1:10으로 희석하니 pH 3.05로 측정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1:10은 찌든 오염에 사용하는 강한 희석비로 내화학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알칼리 프리워시 후 고압수를 해보니 타사 습식 코팅제인 A 제품과 고체악수 위에 아쿠아 코트를 코팅한 곳이 물뭉침이 커진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산성 프리워시 이후에 체리핏 중성 카샴푸로 미트 세차를 하고 고압수를 뿌려보니 추가로 성능이 안 좋았던 물왁스 2 위에 아쿠아 코트를 올린 곳이 물뭉침이 보였고 성능이 좋은 물왁스 1 탈지된 도장면에 아쿠아 코트를 코팅한 곳과 함께 내악성 테스트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탈지 후 코팅한 휠과 트렁크와 디펌퍼를 테스트했습니다. pH 13.25인 PNS 휠 클리너 브레이크 버스터로 휠 세정을 해봤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에 탈지한 뒤 아쿠아 코트로만 코팅한 휠인데 강한 알칼리 제품을 브러쉬로 문질러도 비린 모양을 유지하며 강한 내화학성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브러쉬 세정 후에 린스에도 물이 뭉치는 현상이 크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트렁크와 디펌퍼 쪽도 알칼리 프리워시를 도포하고 미트를 문지르고 산성 프리워시를 도포하고 미트로도 문질러 확인해봤습니다. 물뭉침이 보이긴 했지만 코팅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세차 후 물이 뭉치는 부분은 간단히 분무기로 아쿠아코트를 분사하고 고압수로만 린스해주면 코팅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가는 손쉬운 코팅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칼리와 산성 프리워시 원액을 미트에 부어 보닛을 문질러 내구성을 확인했습니다. 물뭉침이 많이 넓어진 걸 확인했지만 완전히 친수 형태가 보이지 않는 강한 내구성을 확인했습니다. 테스트를 끝내고 아쿠아코트를 분사 후 바로 린스를 해주니 마스킹 테이프 자국도 확인이 안 되게 전체적으로 코팅이 되었습니다. 최근 습식 코팅제 테스트를 하며 드라잉 타월로 물기 제거를 하는데도 타월의 흡수력이 줄어드는 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용 폼렌스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충분히 헹궈주면 하나의 폼렌스를 다양하게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희석할 때 사용하는 스포이더나 비커, 분무기 헤드, 소분 용기에 이전에 사용한 케미컬이 남아있다면 습식 코팅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으니 충분히 씻어주거나 전용 용기와 분무기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차량 모든 부위에 코팅이 되다 보니 발수 코팅 없이 가능한지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가능하긴 하지만 발수 코팅제보다는 낮은 발수력과 내구성으로 유리 전용 발수 코팅제를 유리에 코팅한 뒤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유리 이외에 모든 부위에 자주 왁스칠을 해주기 귀찮거나 장마나 겨울 시즌에 왁스 중간 관리제를 사용해주면 편리하게 높은 발수력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간편한 코팅 관리제입니다. 그릴, 레터링, 주유구, 도어 틈새 모든 좁은 틈새 부위에 코팅이 가능하며 더운 여름, 추운 겨울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장면 전체에 분사할 땐 폼렌스로 사용하고 극소 부위에 분사할 땐 소분 분사로 항상 희석해서 담아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압축 분무기, 폼렌스 분사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폼렌스 분사를 추천합니다. 400ml에서 500ml로 희석하여 차량 전체에 도포한 뒤 보트를 빼지 말고 희석액을 모두 소진하고 물로만 분사하여 약한 물살로 먼저 헹궈주고 고압수 노즐로 변경하여 헹궈주면 얼룩 없이 빠르게 린스가 가능합니다. 압축 분무기 사용 시엔 전체 도포 시 마르기 쉬운 환경인 직사광선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야외 세차장에서 분사할 시엔 분사 후 지체 없이 바로 헹궈줘야 깔끔하게 코팅이 가능합니다. 항상 린스 후 물기 제거할 때 살짝 젖은 드라잉 타월로 전체적으로 버핑하듯이 닦아주면 얼룩 없이 깨끗하게 코팅이 됩니다. 세차하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뿌리고 헹궈주면 쉽고 빠르게 코팅할 수 있고 희석 제품이라 500ml 소분 용기 사용 시 최대 200병, 압축 분무기로 사용 시 최대 150번, 폼렌스 사용 시 최대 15번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인 코팅제이기도 합니다. 루나틱 폴리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500ml 용량도 좋겠지만 희석비가 높아서 저렴한 가격에 작은 200ml 정도의 미니 버전도 출시되면 더 많은 분들이 구매할 것 같습니다. 루나틱 폴리시 아쿠아코트 런칭 기념으로 특가와 함께 쓰기 좋은 압축 분무기가 추가로 증정되며 정량으로 담아 사용하기 편한 코니컬 튜브가 기본 구성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 정확한 희석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수원 제품은 특히 출시 특가나 할인 행사 때 사시는 게 가장 저렴하니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작업성과 높은 성능의 루나틱 폴리시 아쿠아 코트로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은 코팅이 어려운 그릴과 휠, 틈새 부위에 쉽게 코팅할 수 있어 세차 시간과 체력을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세차 시작하시는 분들도 강한 뇌화학성에도 견디는 습식 코팅제를 경험해서 한층 더 세차가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